마지막 남은 한 장의 티켓. 8강 이제 8강 중에 7개 클레이는 자리를 다 그렇죠.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한 장의 남은 티켓 로즈와의 8강전 어떤 어떤 클랜이 될지 추리냐 벅스냐. 예. 벅스 입장에서는 지금 대갚아야 될 그렇죠. 예, 빚이 있는 남아 있는 상태. 출도 매드에게 아쉽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출이 항상 자신감 없다 자신감 없다고 했지만은 내심 또 그래도 우리 8강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역시나 뭐 어느 경기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양 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승부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일단 선수들 준비는 모두 다 조합은 다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CB가 이제 다음 주면 8강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나이스 게임 TV가 이제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네. 개시를 하게 됩니다. 웹하드 업체들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네. 이제 엔디스크가 좀 불미스럽게 서비스를 정리 서비스를 중지가 되었고요. 네, 서비스 중지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나이스 게임 TV의 컨텐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결제를 했었던 분들이 또 피해를 예, 보게 본의 아니게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한 예. 그런 상황들이 조금 연출이 돼서 앞으로 다른 그 웹하드 업체들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작권법이 또 새로 발효가 됐죠. 되고. 그래서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이 불법 컨텐츠들이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웹하드들이 첫 번째 이제 그 저작권법에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웹하드도 그렇게 좀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조금 초반엔 우리가 좀 따르겠습니다만 나이스게임TV가 직접 나이스게임TV의 컨텐츠만 예. 제공을 하는 그리고 나이스게임TV의 컨텐츠뿐 아니라 기존에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 어떤 개인 BJ들과의 개인 BJ들에게도 저희들이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해서 수익을 예. 이제 조금 그 다운을 받아가면 수익을 좀 그쪽에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또 나이스 게임 TV 게시판에 피라미드 나이스 게임 피라미드. 피라미드에서 처음에는 수익의 10%를 가져가고 예. 뭐 회원 유치해 오고 예. 포인트 쌓으면 포인트를 쌓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버 회원 예. 실버 회원 20% 30% 퍼센트를 늘려가면서 나중에 다이아몬드 등급 나이스 게임 TV는 피라미드 회사가 완성이 되면서 예.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다. 나이스 게임 TV 피라미드 그러면 정수기 한 대씩 들여놓고요. 굉장히 멋진 예.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괜찮은데. 그리고 뭐 8강 때부터 다운로드 서비스 외에도 나이스 게임 TV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그 경기 평가 같은 경우도 약간 모습을 바꿀 예정이고 그리고 CCB 서포터즈도 지금 조금 추가로 모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채팅창 관리된 매니저 관련된 분들이나 또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뭐 카오스 관련된 소설이나 만화나 일러스트 같은 거를 또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우수작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 등 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여러분이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는 8강 시작되면서 차차 하나씩 공개를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드릴 게 많지가 않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참 이제 드릴 게 없어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또 나이스 게임 TV에서 이런 또 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료로 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라도 네. 저희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채택된 분들에게는 그런 포인트를 또 이제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뭔가를 나이스 게임 TV를 위해서 뭐 CCB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주셨을 때 저희들도 뭔가 성의에 대한 표시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기게 돼서 네. 뭐 여러모로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직접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고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들도 뭔가를 좀 드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생기게 돼서 뭐 결과적으로 조금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나이스게임TV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뒤통수 맞았을 때 튀어나온 눈알로 더 앞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인배스러운 마인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게임TV도 이번 걸 또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커지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벅스 대 출, 출 클랜 대 벅스 클랜입니다. 과연 마지막 한 장 남은 8강 티켓 어떤 클랜이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16강 D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 마지막 한 장 남은 티켓, 과연 어떤 클랜이 가져갈 수 있을지 먼저 출클랜 보겠습니다. 클러 스턴 클러 선수 스턴 콜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스크롤 또 니피. 스크롤 선수가 랜덤을 찍을 때 스크롤 선수의 본명이 양민용 이거든요. 허경영 대신 양경영을 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번 연속 니피가 나왔습니다. 마우스 휠이 살짝 돌아가 있어가지고 시야가 안 되는 게 아닌지. 네. 안 된대요, 된대요. 네, 안 될 거야. 내가 없다고 하네. 자, 경기는 적당히 됩니다. 자, 스크롤 선수의 랜덤 니피 또 나왔어요. 뭐 사실 잘했거든요. 니피가 꺼리는 카드라고는 합니다만 니피의 힘을 워낙 보여준 또 경기였었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자, 김철민 선수 참새. 페스트 엔트 하종수 선수가 탈론. 람 선수의 이레아. 이건 완전히 테러 조합이네요. 네. 테러고 스톤과 참새로 어느 정도 한타 풀어가면서 나머지는 결국 테러 쪽에 좀 비중을 많이 실겠다. 스톤콜드도 테러 영웅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몽둥이를 들었을 때 확실히 강력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도 타입이 기존의 어떤 걸어다니는 영광의 비석에서 공격속도 자신의 능력치 증가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진 이후로 스톤콜드는 또 재발견되었죠. 자, 레오닉 루시퍼. 랜덤 루시퍼 오랜만에 등장하는 루시퍼네요. 그리고 웡만 선수의 세티어. 랜덤은 마찬가지로 또 좋습니다. 네. 이브 선수의 레이든. 루이너 아그니. 레이지의 부켄. 이거는 바이 그 루시퍼. 루시퍼 하나 디바스랑 바꾼 것 빼고는 매드 조합이랑 똑같죠? 그러네요. 세티어, 레이든, 어그니, 프로켄. 디바스와 루시퍼가 바뀐 것 빼놓고는 매드 조합이. 벅스가 다시 한번 스콜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레이든, 아그니, 브로켄 조합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글쎄요, 벅스가 뭐 승자 인터뷰를 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벅스가 과연 준비한 조합이 뭐였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이든 혼자 너무 무리했네요. 기본적으로 아마 뭐 레이든, 아그디보다는 브로켄을 사용한 것을 염두에 뒀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벅스의 브로켄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레이지 정혁 선수의 브로켄은 어떨지. 아이디는 정말 멋지죠. 분노. 자, 탈론 페스텐트 하종수 선수. 타조 선수는 채팅창에 있나요? 결국 못 나왔죠. 결국은 못 나왔어요. 오, 괜찮네요. 탈론 참새면 탈세 조합이네요. 야, 웃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아래쪽까지 4레벨 5레벨 크립 지역 서로 사이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새로운 패치를 통해서 이제 크립들이 좀 뭐 새로운 스킬들
예를 이제 가진 클립들도 이제 생겨나면서 확실히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이 가장 사실 뭐 지금 카오스에서 가장 압박인 건 포이즌 트렌트입니다. 독 데미지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대체 세 개가 각각 인탱글을 세 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가장 변수가 큰 거는 사실 포이즌 트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페르다 때문에 이제 생긴 네. 쇼크웨이브를 쓰는 아, 쇼크웨이브는 오거로드는 원래 있었죠. 있었는데 좀 더 강한 예, 쇼크웨이브 예. 데미지가 강화되면서 페르다의 어떤 가능성도 좀 더 열리게 되고 잡히겠는데요? 촥! 아 레이든 방심. 레이든 안 좋아요. 이거 선수 너무 좀 공격적인 크리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서는 호날두냐 뭐 호날두냐 로날두냐 이 김주호 선수 F람 F램 이 선수 때문에 그런데 이래서죠? 이래하라 그러면 되죠. 근데 그 이름 발음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부르는 게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표기법이니 뭐니 해도 그 친구의 엄마가 부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그래요. 근데 뭐 축구 선수 그 네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시청자분 여러분께서 정확히 정정을 해주시면 또 따라봐야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저기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레이든이 초반에 무리하면서 이브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 이창훈 선수. 그리고 본인은 이창훈 선수도 나이가 조금 어린 편입니다. 그 90년대. 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벌써 영혼 없어 날아오면 아 이거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방심을 했나요? 이거 흡수 포탈을 당연히 노렸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러 그렇네요. 그쵸, 포인트 잃은 것도 조금 레이드님 포인트 잃었던 것도 이런 걸로 또 만회를 해갑니다. 네, 크림 영웅과 원탑 영웅의 전상은 분명히 다르죠. 이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 뭐 강만 지하 선수나 뭐 코치 프레디 뭐 이런 선수와 나란히 어깨를 한다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또 그 선수들과 친분이 있는 선수라서 지켜야 봐야 될 선수 중 하나인데 그렇죠. 지금은 자 문제는 이렇게 초반에 꼬이게 되면 이게 후반까지 경기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긴장이 된다. 긴장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쨌든 레이든 6레벨 찍고 레벨 쫓아가는 데 성공을 했네요. 저 야, 두 번 전사했는데 어떻게 DP 묶어놓고 결국에서 워스톰? 늦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도 송대관식 워스톰프 워스톰포였죠? 거기도 한번 전사한 거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금방 만회해야겠고요. 승부드는 뭐 공격력보다는 공격 속도와 맷집만 잘 맞춰놓으면 혼자서 언제든 테러 포스를 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아이템 트리가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왜 난리가 났나 했더니 예? 출을 철로 안 읽고 왜 출로 출민이라고 읽느냐 뭐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김철민 선수가 출이라고 읽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민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렇죠. 별명이 김출민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로마자 표기법이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었어요. 네. 싸우지는 마세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뭐 로마자 표기법이 철이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해도 본인이 출이라고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부의 영역 시험을 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원하신다면은 끝까지 그냥 아 철이 이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결계 니피 갇혔고 포탈 없어요. 아 이번에는 브로킹 결계 예술로 들어갔고
환영술로 니피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니피의 위치를 레이든이 은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 상태에서 미리 짜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무서운 건 역시 이레아가 있다면 무서운 건 역시 인비지 족쇄. 그렇죠. 근데 인비지 족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화력이 없기 때문에 인비지 족 세티어가 일단 한 번 더 파고 들어서 한 걸음 뒷걸음치게 만들었고요. 자, 대규모 교전입니다. 이번에 공공 나무, 공공 나무 영원으로 잠재 순식간의 전사 영원으로 쓰 맞았고 루시퍼 살아갔죠. 생명력 스톤콜드 궁극선을 디스펠을 못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아그니 추가 데미지 터집니다. 이거는 워스턴풀을 염두에 둔 건가 너무 성급한 포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체력이 좀 더 있었는데 스톤콜드 클러 선수가 포탈을 타 줌으로써 이 타워는 밀리겠네요. 네. 야, 몇 명의 영웅이 집결한 건가요? 지금 뭐 그냥 진영당 거의 한 명 정도의 영웅씩 빼고는 다 집결한 대규모 교전이었죠. 이야, 이건 클러 선수 너무 아쉬운 판단. 네. 뭐 워스턴풀을 맞으면은 물론 스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뭐 스톤콜드가 남아있는다 하다가 타워를 지켜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뭐 느낌으로 봤을 때는 워스턴 판대 한 번 맞아도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성급하지 않나. 니피 커졌어요. 그렇죠, 절개 예술! 지금 탈론 하나까지는 루시퍼가 충분히 커트가 가능하지만 니피까지 탈론 있다면 영이 다르죠. 탈론 포탈! 결계! 이거 뭐! 레이지! 엄청납니다. 레이지 선수의 브로켓! 캡틴 브로켓만 있는 게 아니다! 예. 누구나 다 하는 거! 캡틴 브로켓에 이렇게 오바를 하느냐. 그거 보여주네요. 본인이 라게라고 읽어달라고는 안 하겠죠. 레벨 세트요. 결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캡틴 선수 수준의 결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둥가드가 세티어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어차피 둥가드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건물을 추가적으로 밀기는 힘든 상황에 이제 참새나 다른 영웅들이 부활해서 세티어를 노리러 왔을 때 남겨놨던 그 둥가드로 언제든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수들의 플레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이유 없는 플레이가 거의 없고요. 네. 한 수, 두 수 뒤를 바라보는 플레이가 이제는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중계하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디펜시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티어 7레벨 탈론 포탈을 한번 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몸을 좀 사려야 되겠죠. 저런 루시퍼 위에 부엉이 떠있죠. 초반을 염두에 둔 부엉이 루시퍼입니다. 부엉이 루시퍼 아시아 선수가 한번 보여주고 붙인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거 세티어 언덕에 있는 참새를 이건 반응할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위 폭주 네 까지 쓰면서 바위 폭주 막죠. 네. 소심 네 소심해져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확실하지 않으면은 예전 스킬 이름이 되는 건데. 아그니 언덕 이거는 화산 분출도 아마 될 거기 때문에 물에서 파고들었다가는 센티널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랬죠 그냥 결계까지. 그런데 이거 오히려 결계가 자 영광. 탈론 탈론 아그니 껴 있죠. 아그니는 껴 있. 아그니 영광을 막고 있습니다. 아이쿠 살아왔습니다. 탈로는 결국 탈론 그렇죠. 탈로는 결국 잡혔죠. 초반 부진 만회하고 있는 이브 선수. 오 참새 포탈. 그렇죠. 레이든 이브 이창훈 선수 초반에 부진했었던 거 지금 꾸준히 만회해 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번 경기 역시나 스크롤 선수 DP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있고요. DP가 오늘 1경기에서는 12시 원탑이었던 거에 비해서 6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성장이나 플레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양경영 답네요. 양민용 선수. 네. 이 선수가 선택하면은 캐릭터가 양민용 캐릭터인가요? 괜찮네요. 네. 내가 하면 누군지 양민용이야. 고수용은 아니고요. 아 진짜 딴 거 할 거 없나?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민용이라는 이름이 참 괜찮은데 양지가 무슨 게 양민용인데 캐릭터가 양민용이라 영혼 없어. 이거 노릴 수 있나요? 노릴 수 있나요? 솔본! 솔본 타이밍 좋았어요. 아그니 조심해야 됩니다. 루시퍼가 쫙 폈네요.
아, 일단 그래도 표정을 밀어내는 데는 성공. 아, 워스톰프 한번 아꼈으면 참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어, 못 잡죠. 뭐 캐릭터가 양민용이라는 것보다는. 야, 너 CCM 나온 다음에 너 커스 좀 하냐? 너 뭐 어때? 양민용. 저는 양민용. 재미가 생각보다 없었네. 네, 그러게요. 한 수디를 내다 봐야 되네. 그러게요.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CCB급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UCC급? 그건 좀 기분 확 나빠지네. 자, 브루클린 백작 10레벨. 참새 9레벨 포탈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11레벨. 이거는 무난하게 밀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세 명이 먹이를 노리는 내 눈을 가지고. 오케이, 눈치챘죠. 비쳐보도록 있어요. 짠. 이거 살기 위해서 묶어야죠. 살기 위해. 살기 위해서 묶어야죠. 데미지. 아, 여기다 마음 데스칼리버로 셀프 캔슬. 아, 짠데 포켓 갇혀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묶었어야죠. 이게 포탈 없나요, 설마? 아, 포탈. 아쉽습니다. 어, 이래야 참새가 그 묶으려고 했는데 브로켓이 안티를 타이밍 좋게 먹어가지고. 살아갔죠? 제가 플러스 300 노란 글자. UCC 드립 괜찮네요.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는 UCC나 할 법한 플레이를 하고 있나요? 오! 레이드다! 아, 레이든. 이레아를 노려봤는데 이레아는 포탈을 탔고 레이드는 전사를 했네요. 화산 분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DP 이거 무리할 필요 없죠. DP 이거 방어.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포즈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선수들에게 따로 주의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탭이 됐으면. 알탭 됐으면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보이네요, 진짜. 저런 UCC스러운. 아, UCC에서 할 법한. 네. 저런 행동을. CCB에서는 이런 거 안 됩니다. CCB에서 하다니요. 이런 일은 반바지 배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근히 반바지와 UCC의 자존심 싸움. 자, 이거 은근히 막나요? 어, 못 밀죠? 은근히 막았다! 아, 방어 한 방이! 네, 이거는 포탈 두 개보다 이거 밀어낸 게 더 크죠? 그렇습니다. 여긴 포탈 없죠? 돌 한 방이면 전사예요? 이거는 죽었다고 봐야겠네요. 아, 바이 폭주까지 쓰네요. 폭주? 자비가 없어요. 바위 던지기. 아니요. 꿍! 마무리. 이거는 바로 지옥의 향력까지 밀어내겠죠? 그렇죠? 알립니다. 스톡홀드 진짜 셉니다. 몽둥이 들었어요. 자, 탈론 스톡홀드한테 버프 줘이죠. 그렇죠. 영원 흡수 하지만 탈론 인비지빌리티까지 살아가고 이러면 세티어 트랜스미트! 세티어 위험해요. 거기다가 아, 바이 던지기 쿨타임이었나요? 네, 포탈 위험했죠. 자, 이거 위쪽까지도 밀어낼 수 있죠, 한 번에? 아, 줄 한 번에 힘냅니다. 아, 이 선수들 워낙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 정말 사소한 실수 한 번이 그렇죠. 이렇게 큰 결과를 났습니다. 지옥의 향력 다 밀어냈습니다. 자, 이제 배럭까지 갈 기세예요. 배럭 가죠. 가죠. 그렇죠. 영광에서 깔아놓고요. 깔아놓는 게 낫죠, 지금은. 야, 그러면서 또 아래쪽 수폐정량 루시퍼 혼자도 밀어내고 배럭 하나 잠재. 참새 전작. 진짜 영화에서 깔았어요, 이거는. 자, 이런 사소한 실수도, 참새 잡히는 실수도. 예. 아직까지는 이게 역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니피가 잡힌다는 스톤골드 잡히게 되면 여기서 또 단번에 치명적이죠. 네,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이레아가 배럭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짓네요, 날벼락으로. 이레아가 포탈이 아까 썼죠, 그렇죠? 이레아 잡고 하지만 배럭 두 개를 벌써 밀어냈습니다. 아, 이쪽은 루시퍼가 혼자서 패정량 못 밀어냈고요. 이러면 이제 또 수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막으로 오죠. 아래쪽에 미니맵에 한 명. 야, 브로켓 결계! 아, 또 꼈어요. 아, 근데 브로켓 위험해요! 아, 하나 더! 배쉬의 뿅! 이거 쿨타임 되면! 아, 배쉬 때문에 안티 먹었죠! 배쉬 때문에 안티 먹었죠! 이거 그냥 급했죠! 어차피 아, 배쉬는 터집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그냥! 예. 마음이 급했어요! 안티 먹는다고 배쉬가 안 터지느냐! 아, 이런 거 제대로 UCC급 플레이인데요. 이런 거 목동이라면 안 짚어줬죠?
아, 저런 경우 종종 나오거든요. 타워에 막 맞다가 초반에 줄차 뜨면 안티를 먹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냥 급해서 아무 상관없지만 안티를 먹게 되는 장면.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서 쓰지만 이거는 11경을 막기 위한 안티였고 결국에는 잡혀요. 잡히네요. 잡히겠죠. 목동 뭐 토요일에 두고 보자는데 뭐 몇 명 본다고? 야, 이건 좀 괜찮네. 아, 근데 UCC 드립 잘 먹히네요. 오, 중독성이 있네요. 네. 여러분 좀 토요일에 보세요. 아, 토요일에 보자고 얘기한 거였군요. 토요일에 진행되는 UCC도 많이 토요일에, 봐주십시오. 네, 토요일에 UCC 방송을 하면서 CCB를 좀 까보겠다. 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라도 해야죠. 사실 이렇게 언급해주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죠. 영광으로 하라. 이것들아. 아, 이거 중독성 있네요. 자, 저희들은 뭐 웃고 있습니다만 지금 벅스는 지금 웃을 상태가 아니에요. 어, 그렇죠. 일단은 좀 루시퍼가 활약할 만한 여지가 지금 많이 없는 게 전체적으로 출이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루시퍼가 기동성을 활용해서 적을 찔러주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위쪽 배럭을 밀린 게 루시퍼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하지만 어쨌든 스톤콜드를 잡아내면서 잃었던 포인트 약간 만회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예. 스톤콜드가 워낙에 또 잘 큰 상황이어서 그렇죠. 니피도 지금 일단 무시 못할 정도로 컸죠. 그렇죠. 니피도 지금 한 번쯤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세티어가 잘 크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박스에서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저놈의 대승. 그 오늘 1경기 이제 옵저버 뭐 시청자도 긴장을 하지만 옵저버도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 잠깐 3구가 있었는데 뭐 긴장을 한 건지 몇 장면을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케어가 바로 홈페이지에서 옵저버 관련 글 올라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옵저버 혹시 안 좋았다는 글 안 올라왔냐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힐링 스크롤 얼굴한테 좀 써버리네요. 자, 루시퍼는 루시퍼는 텔레포트 한타 싸워보겠다. 어, 말도 안 되죠? 빠지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한타 싸움이 하나하나가 아, 이번에는 결계가 니피비 드리프트가 좋았죠? 어, 길비비기 비워주고 로스 안티 오, 계속 비비고 급한 마음에 화산분출! 참대 다 왔어요. 그러나 이거는 화산분출 참대 앞에서 스톤콜드 어쩌습니다. 스톤콜드 어쩌습니다. 그렇죠. 바이폭주 바이폭주. 아그니 위험해요. 아그니 탈론 잡고 싶은 아그니. 그러나 오, 스톤콜드도 아. 약간 위험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뒤쪽 날벼락 기습. 오! 포탈 포탈. 와, 날벼락 기습 정말 예리했고. 자, 탈론이 위험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탈론과 스톤콜드 레이든이 누구를 노리느냐. 더 맞는 이야. 아, 이거 워스톰 워스톰을 끊어줘야 되는데! 바이! 던지기! 아, 딱 끊는 타이밍에 바이 던지기 들어갔어요! 이야... 양 팀 뭐... 정우상박이네요. 시야 밖에서 날아오는 영광의 비석에 이은 족쇄는 예. 레이든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렇죠. 딱 참새가 기다렸다가 쓰는 게 너무 좋았죠. 거기다가 워스톰프를 하러 오는 둔가드를 둔가드에게 바위 던지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레이든에게 바위를 던져서 마무리를 짓는 판단도 예. 아주 정확했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워스톰프를 같이 맞지 않기 위해서 살짝 빠졌던 거 또 칭찬할 만하겠고요. 자, 검은검 여기서 바로 배럭 두 개까지 다 밀리게 되면 벅스는 대위기입니다. 검은검은 지금 화력이라기보다는 맷집이거든요. 석상 안착해서 때려주고요. 돌아가면서 때리고 날벼락. 아, 역시 이 조합 이래야 세티어 살벌. 역시 세티어죠. 이럴 때는 세티어가 답이죠. 피 저어줘야 돼요. 아, 니피도 무시 못합니다. 탈론. 자, 매직 디펜시브 풀려요. 세티어 집에 가야죠. 이제 집에 가야죠. 매직 디펜시브의 집에 약은 가야죠. 매직 디펜시브의 약은 배시네요. 코끼리가 데미지도 압박일 뿐더러 배시 때문에 세티어의 결은 또 거의 상승급입니다. 자, 참새가 뭔가 잡았죠? 25 포탈. 아그리 아까 포탈 떴거든요. 피어이브. 아, 이번에는 좋았고. 아, 공방 치열합니다. 참새 욕 잡혔어요. 레이든 무리합니다. 레이든 무리합니다. 바위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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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지금 환영소율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체력 없는 춤 이번에는 빠질 차례. 자, 이거 포탈 연속으로 다 탈 수 있어요. 누굴 노리느냐? 11연격에 누굴 노리느냐? 뒤도 한 보고 빠져야죠. 아, 탔어요. 탈론을 노리네요. 영혼 흡수! 흡수! 포탈! 아, 살짝 데미지 부족. 그러나 레이든이 놀이 아 놓쳤죠. 놓쳤네요. 놓쳤어요. 아 벅스 조금만 더 빨리 영혼 없었으면 지금 잡혔던 거죠. 근데 출 이런 거 너무 좋죠. 지금 세티어가 탈론 잡으러 거기까지 갔으면 당연히 크립을 하던 걸 러쉬로 오겠지. 이 타이밍에 오히려 한번 그 없는 체력을 또 찌를 생각을 합니다. 출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자 그러나 레이든이 자 이거 니피 잡으려다가 중재 잡히는 수가 있어요. 이래야 니피 그쪽 아니죠. 그렇죠 유턴. 어 그렇죠 빨리 빠져야 돼요. 이레아와 스톤콜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센터 배럭 마무리하러 가는 거겠죠. 니피는 시간만 끌면 되는데 포탈이 없네요. 아 이거 하지만 센터 배럭 루시퍼 오면 죽어요. 루시퍼 이거 캔슬해야죠. 그렇죠. 아 이거는 출 판단 정말 좋네요. 상대 다음 움직임을 훤히 꿰뚫은 플레이. 스몰도 어차피 포탈 탈 때 타더라도 최대한 도망 시간 끌고요. 그럼 어쨌든 포탈 태워야 됩니다. 벅스 이거 입장에서는 포탈 안 타겠는데 바이폭중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옆에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온 세티어. 그렇죠. 지금은 스톤콜드 포탈 무조건 태워야 되고 탈론 포탈 없고 예. 참새는 포탈이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는 정말 또 좋았던 거는 결과적으로 배럭을 민 것뿐 아니라 지금 뭐 레벨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을 경우 탈론과 참새가 크리핑을 할 시간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죠. 방금 출의 판단은 정말 CCB급이었습니다. UCC였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플레이죠. 뭐 나올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해설이 곁들여지지가 않았겠죠. 자, 11레벨 참새. 참새가 지금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참새로서는 낮다고 볼 수도 없어요 레벨이.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야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서 맷집만 조금 더 올라가면 족쇄 저기? 예. 그리고 지금도 그래 우리 한번 밀렸어 혹은 막았어 보냈어 이번에는 우리가 슬슬 좀 여유를 가질 만한 타이밍이 하는 사이에 이미 탈론은 준비를 해놨죠. 니피 포탈 없어요. 니피 잡혀도 이거는 탈론이 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스콜지 빨리 막으러 가야 돼요. 자 루시퍼 루시퍼 레이든이 막으러 갑니다. 레이든 달립니다. 어 루시퍼는 지금 망중한 한가롭게 저렇게 우물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좋은 거 뽑았는데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막혔네요. 네, 코끼리가 라인 몹들에게 길이 막히면 좀 시간을 번 게 아쉽습니다. 16레벨 세티어가 진리예요. 지금 스콜지는 세티어가 진리입니다. 레벨 좋아요. 기본적으로 코끼리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센티넬에서 지금 어떤 그 성장한 세티어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딜러가 너무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탈론을 테러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전에도 세티어용으로 교전에도 과감하게 탈론이 합류하는 발상의 전환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아 영광의 위성 날렸고요. 시간은 끌었습니다. 탈론 잡으러 가는 거죠 세티어. 이런 것이 사실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거든요. 예. 탈론은 소환물을 앞장세워서 테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티어가 코끼리에게 아 이거는 잡히겠네요. 어? 아 나무 하나를 더 못 때렸어요. 저기 도망가다 보면 만납니다. 오돼지기 돌 먹고 만났죠. 기다렸다가 안녕. 이건 빠져야 이제 역주행 흡수. 아. 하지만 촥 잘못하다가 염라대 한 건 그려요. 안 건드리기 조심해야죠. 건드리면 전사죠. 남을 깨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뜬 눈으로 잡네.
아틀레스뮤트 세티야 이건 너무 큰데 포탈. 포탈 이제 막 찾는데. 어 뒤쪽에서 브로켄이 잡혔군요. 아 잠세 예술이었죠. 자 화산 문출. 브로켄 살리겠다고 쓴 것 같은 조스미라면 결과적으로 브로켄 죽고 이러면 날렸고. 아, 위험합니다. 아그니 포탈 타야 돼요.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한 방에. 탈론 어차피 잡힐 운명이었고요. 뺄 타이밍이 아니죠 출은. 빼는 척할 타이밍이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 도망가죠. 날벼락 스턴은 사라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양팀 다 모두 판단이 좋았습니다만 네. 화산문출 타이밍이 약간 늦은 게 아쉬웠고 네, 그 뭐 화산문출은 임기응변이었고 그 타이밍에 뒤쪽에서 돌아서 브로켄을 잡은 참새 플레이가 워낙 좋았죠. 그렇죠. 어, 출 지금 크리핑 할 때가 아니죠. 한번 압박을 하는 게 좋죠. 가서 건물을 빌지는 못할지언정 한번 압박을 해서 일단은 세티어가 레벨업하는 걸 최대한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출은 지금.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지금 빛의 보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비지 참새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저 인비지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영웅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느낌보다는 라인몹끼리 만났을 때 적어도 옆에 영웅 있는 걸 들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크죠. 세티어 포털 없는데 라인몹으로 봤었죠? 세티어 위쪽에 있는 걸 라인몹으로 어 못 봤나요? 야 이거 낚시하는 거군요. 니피로 니피가 왔다 갔다 거리고 나머지 인비지 영웅들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트랜스뮤트 던지고 하나 필 포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네요. 네, 하지만 평온한. 슬랭이는 다 뜻대로 되진 않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보고 싶으면은 토요일에 UCC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약간은 소강 상태. 이런 이 소강 상태가 이래요. 다시 인비지빌리티하고 어디로 가나요? 왜 걸로 가나요? 아 영롭스 포탈.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이러면 빈틈 생겼죠. 횡 안에 뚫렸죠. 이거는 수호신이 잡힙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자, 일단 이러면 시그널은 떴겠죠. 예? 위쪽 배로 이러는데 왜 자꾸 위쪽에서 서성거리죠? 어차피 소신 노릴 거라면 그냥 배럭 쪽 가서 노리는 게 더 괜찮을 텐데. 이래야 석상 꺼내들고 수비합니다. 자 포탈 태우네요. 어 이렇게 굳이 돌아올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럭 순식간이거든요. 니피스톤 콜드면은 순식간에 정리. 브로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브로켄이에요. 브로켄 죽으면 브로켄 좋다고 앞에 나오면 트랜스뮤트 맞고 황천길 떠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밀고 이득 본 거는 출이죠. 아, 루시퍼가 확실히 배럭이 빨리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오 이거는 트랜스뮤트 쓰고 오른쪽 때리겠죠. 하지만 퓨어 이브레이에서 오 근데 이리아까지 때려주면 세티어 프리엄 퓨어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버겁고 있네요. 아 결과적으로 이리아까지 낫긴 해요. 그렇죠. 이건 지금 대박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대박이 된 겁니다. 자 소신 때려주네요. 스톱콜드가 하지만 소신을 잘 잡는 건 아니에요. 스톱콜드가 포탈 이건 출 마지막 한번 약간 좀 아쉬운데요. 자 이번에는 벅스가 어쨌든 반격할 수 있는 자 지금 반격 들어가야죠. 포인트 따야 됩니다. 가죠. 가서 너무나도 손쉽게 소신 잡아낼 수 있죠. 마침 참새도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뭐 알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레이드는 어쨌든 수비 전담. 예 완전히 빈틈 뚫렸어요. 바람 분출 안 쓰고 아까 방어했었죠. 이거 그냥 다 때려 부수면 되죠. 센터 배럭까지 바로 가죠. 센터 배럭까지 여기서 예. 덤으로 수호신까지 잡아. 이제 니피가 부활하긴 하네요. 예. 출이 한번 출이 계속해서 좀 공격 일변도를 선택을 해서 벅스를 흔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아 이거 과연 진짜를 잡느냐. 포탈 아까
썼지만 다시 찾는데 잡혔어요. 아 영혼의 수를 끊어줬네요. 자 여기가 아니라 레이든이 더 중요하죠. 참생 포탈. 이야 자 그러나 문제는 저 코끼리 막고 있는 레이든도 몰라요. 자 세티어 레이든 화력은 좋습니다만 아주 코끼리 때문에 이거 싸워볼만 하죠. 탈론이 탈론을 경호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와 이거는 정말 무슨 대통령 경호하는 네. 수준이네요. 탈론 잡아내고 대응 잡아냈고요. 저도 잘 막아냈습니다. 출도 굉장히 잘 막았죠. 벅스도 잘 막았고 되게 좋아요. 출은 가운데 배랑 하나는 내줬나요? 예 하나는 내주고 아 이것도 정말 경기 많은 분들이 출과 박스가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기가 나올 것이다. 예.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박빙의 승부가 나와줍니다. 니피 빼야죠. 니피 아 참새 영광의 비석의 힘으로 버티나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결계가 좋았죠. 결계가 빨리, 좋았죠. 빨리 뚫고 가서 때려야 되는데 빨리 뚫고 가서 때려야 되는데 비켜라 비켜라 이것들아. 아 살아갔어요. 결계가 그렇게. 좋았어요. 결계가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브로켄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톤콜드? 소신 잡았나요? 아, 너무 무리해서 소신 노립니다. 스톤콜드 포탈 없어요. 아빠 썼죠? 포탈 없어요. 아픕니다. 앞쪽 화력 될까요? 안 되죠. 에스미트 포탈 태우겠네요. 자 스톤콜드 살아가나요? 스톤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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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정말 힘듭니다. 레이든으로 아 이러면 이속 차이 나죠? 아아 안티 먹었어요. 저 이거는 체인 레트닝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바이 폭주를 쓰고 도망을 갔는데 바이 폭주 바이 폭주보다도 레이든의 은신 수리 이동 속도가 더 빠르죠. 끝나면서 확실히 자 그러면서 배럭도 밀어내는 벅스 밀고 빠지고 와 이거 이제 모릅니다. 승부 배럭 두 개와 수호진 체력 조금 차이 반면에 후반에 갔을 때 더 안정적인 조합은 벅스의 조합이거든요. 좀 공격 일변도로 가서 무리하면서 전사하거나 자신들은 방어를 깔끔하게 해내지 못한 출 데미지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아 경기 재밌네요.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인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경기인데 아까 채팅창에서 스포하지 말라 뭐 스포한 사람 강퇴해달라 그런 이야기에서 무슨 얘긴가 하고 유심히 지켜봤더니 원피스 스포 얘기였네요. 워낙 게임과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민하십니다. 저번에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네. 또 한번 이렇게 또 평온함을 네. 가져갈 타이밍이라고 그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런 만화를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만화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제발 그 카오스 좀 못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네. 대회 참여하지 못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그 친구들 카오스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쁜 친구들과 네, 어울리는 나쁜 친구들과 아닌지. 어울리는 게 아닌지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회에 나갈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너무 순수해서 문제죠. 게임만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일 뿐 그렇죠.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 나쁜 뭐 짓을 하는 뭐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대회에 나갈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찌질이들은 있어도 어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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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악이죠. 아, 이거는 아! 뭔가요. 이건 아니죠. 루시퍼 포탈 없어요. 루시퍼 포탈 없어요. 니피가 때리고 있습니다. 어 복수 아 이거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막판에 이게 뭔가요. 와 브로켄 영어로스 써야죠. 이거 그냥 살려야죠. 그렇죠.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하지만 이젠 영어로스가 없고 화산분출 써봤자 한 타이밍 버티는 것밖에 안 돼요. 수호신 버리고 그렇죠. 저주의 탑에서 써야 됩니다. 화산분출은 세티어도 도망자 신세 도망가야죠. 세티어 세티어 포탈 어 화산분출 썼어요. 어 세티어 잡으러 아 탈론 무리했어요.
아 참새! 마지막에 대화령! 브로킨 포탈! 어 브로킨 포탈? 이리아가 가져! 이리아가 가져! 이리아가 가져! 위쪽 위쪽 위쪽! 이리아가 내려서! 아, 브로킨 마무리! 이리아가 브로킨 마무리 다시 석상 타고! 이리아는 보! 탈은 못하고요. 이리아 전사! 하지만 건물 깨는데 최강 스톤리피가 살아남았어요! 아 레이든이 허무하게 잡히면서 시작된 시나리오입니다. 벅스가 다 역전했다 생각했는데 예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브로켄도 그렇고 뭐 레이든도 그렇고 참새가 너무 잘 잡았죠. 아 철민 출세 출세했네요. 야 진짜 제대로 한 건 보여주네요. 출클랜을 네. 만든 장본인이 김철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클랜 이름도 정말 없어 보이게 출클랜. 마지막에 출세로 출세했습니다. 야 정말 출세로 출세했네요. 어 출세 부활. 아이디도 없어 보이는 김출민짱. 아 이거는 한 방에 너무 많이 잃었는데요 벅스가. 아 이건 글쎄요 아직까지 경기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또 이런 작은 실수. 레이든이 허무하게 잡히는 것처럼 예. 출클랜도 허무하게 뭐 탈론이나 누군가 하나가 허무하게 잡히고 시작하게 되면 균형의 추가 확실히 기울어버립니다. 그렇죠. 어쨌든 경기 끝나지 않고 벅스가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예. 정말 대비기였어요. 그리고 뭐 일단 아직도 10분이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벅스가 굉장히 많이 불리진 건 맞습니다만 경기는 아직 두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괴물 세티어가 있다는 것.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괴물 세티어가 있다는 것. 스톤콜드는 아무도 모르는데 숨어 있죠. 저거는 화장실 갔다 와도 될 정도입니다. 원룸 하나 얻었네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남의 집 베란다에. 집주인의 간섭이 전혀 없는 곳에. 그렇죠. 아 루시퍼 흔들기도 이제는 배럭이 없고 라인업도 없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은근 은근 거슬리네. 아까부터 사실 거슬리긴 했거든요. 네. 근데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네, 아,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뭐 마음대로 가라 욕만 하지 마라. 아 욕만 하지 마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 근데 욕보다 더. 아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군대 가니까 지금 네. 정신 상태가 이해해 주십시오. 네,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클로 선수 저기서 모서 뭐하죠? 커서바웃 가서 채팅하고 있나요? 이제 케어가 네.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이제 조교에게 대했다가 이제 한번. 피덤을 싸는 아 루시퍼 흔들러 갔다가 흔들리고 포탈 어 레벨이 높아서 레이든 분신도 꽤 오래 버팁니다. 오 탈론 탈론 이건 아 안녕히 가십시오. 역적의 결계가 나와버리네요. 그렇게 결계 잘 쓰다가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 중요한 순간에 방금 전에 탈론 한번 볼까요? 탈론 포탈 있었나요? 뭐 방금은 잡았어도 좋고 포탈만 태웠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번에 문을 활짝 열어주네요. 내가 쓰면 저런 결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결계를 오 포탈 미저 건트 스미트 아 왜 나왔나요? 오 영광의 미성은 약간 오 포탈 없나요 브로켄? 오 레이드까지 아 출신! 이야! 제드 대박! 매눈! 이러면 경기 여기서 끝낼 수 있죠! 끝났죠 이건! 이거 못 밀면 진짜 UCC죠? 자 일단 화산 붙일 거랬고요 영혼 흡수! 참새 치즈! 포탈! 아 거기서 출세에게 제대로 당했고 저주의 탑도 힘들어요. 어, 못 막죠. 못 막죠. 아 세티어. 세티어 지금 우물 가서 체력 회복하는 동안에
건물의 체력은 쭉쭉 깎입니다. 리필, 스톤, 탈론, 이레아 건물 깨는데 최강자들이 건물 때리거든요. 마지막에 출세, 족쇄 몇 번이 경계를 확 끝냅니다. 니피가 때리고 니피 포탈 날벼락 마무리. 이렇게 해서 쫄클리를 벅스를 잡아내고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와, 진짜 재밌는 경기. 벅스 입장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경기입니다. 그 족쇄를 왜 당해서. 기본적으로 후반에 갔을 때 유리한 영웅 조합은 벅스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건 영웅 조합이 됐을 때 이야기고, 사실 각계 전투에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웅 결국 참새의 족쇄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걸리고 맷집 약한 영웅부터 1점 차 당하니까는 하나씩 계속 잘려나가는 거죠. 아, 정말 엄청난 경기였고. 네. 초반에 출클랜 분위기 좋았어요. 중반에 다시 벅스가 연결하고 역전에 성공을 하고. 네. 그리고 후반에 벅스가 완전 잡았구나. 네, 거의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 분위기였는데 레이드 하나 딱 잡히면서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천신망후도 잘 막아내고 한 번의 기회 다시 한번 노려보자 라고 했는데, 브로켄 잡히고 레이든 잡히면서 경기 끝나버리는. 브로켄 트랜스 미트까지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고 포탈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브로켄 잡혔고, 거기서 영광의 비석 쓴 거는 참새가 좀 너무 흥분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족쇄를 정확하게 레이든까지 딱 연결을 시키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엄청난. 아, 출클랜 선수도 굉장히 떨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새는 족쇄 쓰면 일단 당분간 할 게 없으니까 박수 쳐도 되고요. 야, 아, 출세. 네. 그야말로 출세. 오늘 제대로 출세합니다. 와, 출세가 출이 세다는 걸 보여주면서 제대로 출세하는. 자, 일단 출클랜 연결이 되면은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아, CCB 이렇기 때문에 많은 카오스 팬들이. 예, 심지어 카오스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CCB 재밌다. 예, 내가 이게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 뭔가 재밌어 이런 거죠. 예, 잘하네요. 선수들이. 예. 정말 너무나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경기를 보여주니까. 그렇죠. 아, 많은 또 카오스 팬들 그리고 카오스를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보고 왠지 모르게 재밌는 것 같다. 그렇죠.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 나도 환호를 하고. 네. 중계진들조차도 환호를 하고 이런 거 카오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보면서 왠지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재미있죠. 거기다 UCC 드립까지. 최고죠. 그야말로 활용 정점이죠. 야, 출이 8강을 또 가나요? 야, 벅스 잘했거든요. 네. 충분히 8강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벅스 클랜. 그러나 벅스 클랜의 덜미를 잡은 건 아무래도. 네. 긴장이 아닌가. 그렇죠. 아, 막판에 참 그 실수. 긴장한 것이 결국은 지금 벅스 클랜 너무 아쉬워할 것 같고. 아, 출클랜 연결됐네요. 출클랜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정말 못 나오는 줄 알았어. 대박 경기였어요. 경기도 안 한 애가 여기 왜 있어? 제발 낚여줘. 타주 선수 들어있나요 지금? 네, 네. 아봉 있습니다. 아봉, 아봉 스카이프는? 아봉. 아, 제발. 내가 당했으니까. 자, 마지막에. 아, 알았다니까. 예, 마지막에 김철민 출세. 출세. 출세 오늘 완전히 출세했거든요. 출민짱의 참새 출세가. 네. 막 마지막 제대로 여러 건 터트리면서. 아니 근데 반응이 진짜 심하게 안 좋아서. 네. 제가 방장이었는데 진짜 죄송하네요. 방장이었어요? 아니 벅스한테. 아, 진짜 죄송하네요. 아니 근데 뭐 그건 뭐 죄송할 방장이 죄송할 게 아니죠. 선수들이 경기 시작했다는 거 동의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안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 아 그래도 좀 좀 근데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에라 반응 체크할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 초보들이 반응으로 징징대네. 뭐 반응 문제는 아 미안. 저 강퇴할까 그냥. 미안. 제발. 네, 근데 뭐 반응 문제가 이제 평소에 카오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서로 신경 써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 대회에서는 그렇게 선수들이 막 미안해하거나 그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카오스가 뭐 CCB도 그렇고 카오스가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일단 승리한 거예요. 출은 실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죠. 자, 중반 이후에 벅스가 훨씬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반응 때문에. 반응 때문에 중반 오더가 잉해했어. 중반까지 반응이 좋았나요? 아니, 갑자기 아, 진짜 막 2초 뒤에 움직이고 캐릭터가 네. 도망갔는데 계속 있고 거기에 심각해 가지고 2초 뒤라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만 그러니까. 0.5초 1초도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뭐 결국에는 레이든이 계속해서 탈론을 마크를 하면서 테러도 번번이 막히고 출이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방어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건물 상황에서도 오히려 출이 불리한 타이밍이 나왔었고 원래 그렇게 공격적인 오더를 많이 하시는 편인 건지 아니면 조합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 조합상 잘해요 그냥 원래 조합 공격적인 것 같은데 뭐 많이 하다 같은데 원래 아니, 궤도를 잘한다. 원래 평소에도 근데 평소에도 공격적으로 공격... 네. 아니 한 번만 말해 저희가 우선 공격적인 그런 네. 건 갖고 있어요. 좀 공격적으로 한다. 자, 아 벅스 잡 사실 중반쯤에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셨는지 안 들었어요. 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 지금 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 한 명씩 얘기하자. 아, 아, 자, 예, 일단 예비부터 조용히 해봐. 게임 안 할 때 다 네. 보내야겠다 그냥. 아니 잠깐만 타조 선수는 좀 빼주시고요. 뭐 경기도 하나 네. 선수를 네, 나갈게요. 충분히 어필을 했으니까. 예, 네, 타조 방송 많이 봐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김철민 선수에게 먼저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반에 예, 말씀하세요.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꼬라 박으면 언젠간 뚫린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보시는 분들 반응은 채팅창에서는 벅스 다 잡은 경기 놓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네. 벅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희 게임하는 내내는 그래도 기분 좋게 했는데요. 네. 가능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은 뭐 벅스가 약간 근데, 유리할지 네. 몰라도 우리가 뭐 아무나다 생각한 적 없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경기 내용에서 실제로 뭐 출 선수들이 느끼기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상황에도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 선수들의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휘둘리는 선수들도 너무 많은데 네. 지금 뭐 벅스도 그렇고 조이 이 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 보여주지 못하고 패배를 가져간 것이 그런 어떤 자신감에 대한 좀 부족도 예.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예. 초반에 경기가 좀 꼬이게 되면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예. 자 그리고 스크롤 선수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양경영은 왜 외쳤나요? 아 니피 두 번 걸리려고 예. 니피 원래 좋아하나요? 원래... 양경영 해야지 히든이 나오는데 아 오늘 악녀 나왔는데 아 오늘 원래 니피가 두 번 연속 나오네. 아, 아 원래 연습하실 때는 레이나가 나왔었어요. 네 언제 언제 아, 너 없었어. 아, 딱 한 번도 안 나왔어. 거기서 오늘 아니야, 다 썼군요 나 그러면. 나 풀체했어. 자 그리고 클러 선수 아 나무 네. 뒤에서 뭐 했나요? 그냥 거기서 알템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잠깐 그 타이밍 때 옵저버가 못 잡아줬는데 그 나오시게 된 거는 뭐 걸렸었나요 화면에 혹시? 아니요 그냥 심심해서 나왔어요. 아 자리 제대로 잡고 계시길래 야. 오케이 복습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패스텐트 하종수 선수 예 탈론을 선택을 해서 꽤 아 망했어요. 본인은 망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예. 아, 근데 탈론이 레벨이 워낙 높아가지고 탈론 짭짤한 재미 본 것 같은데 탈론 아, 이상하게 경험치 막 영웅마차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네. 코끼리가 먹고 탈론 먹고 네. 그래서 경험치만 많이 먹었다. 사실 뭐 탈론을 플레이하라는 하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재미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니 탈론아 개론이라고 있어요. 아 얘 개론까지 쓰셨나요? 아 제 전문입니다. 네, 근데 페스텐트 선수가 보통 그런 어떤 보조 역할 영웅을 많이 다
담당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지캐릭 좀 그 주로 맡고 있어요. 할 때는 지캐릭이나 힘캐릭 쪽으로. 노예캐. 뱀들캐, 성장캐를 못 해요. 노예캐라는 게 없어요. 좋게 말해 보조캐고 그 노예캐. 근데 분명한 건 네. CCB에서 좋은 성적 내는 클랜들의 특징은 이런 역할을 잘 해주는 선수가 그렇죠. 확실하게 한 명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지금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 네일주리 하던 플레이를 할 사람이 없어서 말피리언이지 그 역할을 하는데 답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혹시 현재 그 페스텐트 선수 CCB에서 좋은 성적 거뒀던 클랜 선수들 중에서 자신의 좀 네. 롤모델 배우고 싶은 선수가 있다 이런 선수가 있다면 재석 형? 유재석 선수 그렇죠. 유재석 선수도 그런 뭐 탈론이라든지 네. 이런 꾸준 역할을 해야 되는 캐릭터를 정말 플레이를 잘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부분 그 부분에 일단은 인원이 적어요. 지원자가 적으니까 아 경쟁력이 있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분명히 말이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승을 했던 클랜들은 분명히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 확실하게 그런 역할을 잘해준 선수가 필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람 선수에게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주호 선수 아직도 긴장이 네. 안 풀리셨나요? 네? 뭐가요? 오늘 좀 약간 긴장하신 것 같던데 플레이가 그냥 첫 판을 타조 형이 떴는데요. 예? 타조 형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때를 예. 그 벅스랑 할 때 예. 타조 형이 이겨나가지고 매드 때 제가 나가는데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심란했어요. 제가 나 계속 내가 타조보다 못하단 말인가? 좀 소심해서 그런 게 되게 가슴에 박혀 있어요. 저 근데 어쨌든 마지막 경기를 팀원들이 타조 선수 대신 람 선수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뭐 이유가 있을 네. 텐데. 아 나일은 원래 난가? 원래 나일은 아. 제가 하기로 했고 타조 형을 언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둘 다 예빈데 한 번씩은 시켜줘야 되니까.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예빈 시켜야 돼. 출 이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8강 대진이 로즈입니다. 아 예. 그 재밌는 게 그. 출이 정말 멋진 경기 끝에 마지막에는 승기를 확실히 잡으면서 출 8강 진출하는 타이밍에 채팅창은 그래봤자 로즈 그래봤자 로즈 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로즈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로즈랑 연습 경기를 많이 보내봤어요. 그냥 좀 이기고 지고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로즈 1군을 몰랐어요. 아이디가 막 보현 456 이래가지고 1군인지 몰랐어요. 아 나도 지금 네 이제 아 일본이랑 해도 나의 언데 나엘은 로즈가 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요. 랩동원이기 좀 무서웠는데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는 안 될 거야 컨셉 안 하는군요. 이제는 우리 해보니까 좀 된다 이건데. 이제는 버렸구나. 좀 컸음. 로즈 한 대만 버티면. 좀 컸어요. 맞아 인정할 건 인정해. 컸어요. 그, 맞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만한 거 보여줬고. 야 출이 급조 클랜에서 이렇게 예. 공채까지 받고. 와 8강 2연속 진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야. 어쨌든 8강 진출 축하드리고 로즈와의 경기에서 정말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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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스어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카오스어반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타조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네. 아, 그건 너무 길었어. 저도. 어라, 이것이 나의 표절이다. CTV 우승자 라메 카오스 방송. 아, 그쪽 팔린다 진짜. 생태. 제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자, 뭐 할 말 있으시면은 하시고 할 말 없으면은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없어요. 하라 그러면 못하죠. 아, UCC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목동 형이 뭐라 하세요? UCC요? 아 그거? 그러니까 UCC급 출클랜과 알겠습니다. 8강 진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카오스 팬들 기대 많이 할 거예요.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클랜 인터뷰까지 예. 마무리해봤습니다. 아 너무 신나는 경기가 나와서 예. 오늘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일방적인 경기가 나오기도 했고 역전 경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변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어색한 약간은 의문점이 있던 어떤 이 뭐 출리라는 팀에 대한 실력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매드가 과연 이제는 인정할 만한 4강급 결승급 클랜이냐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벅스 너무 아쉬울 거고 벅스 지금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오늘 밤에 잠 못 자죠. 진짜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예. 다 잡은 경기 놓쳤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벅스 힘들게 예. 다시 패자조에서 부활해서 올라왔고 정말 팽팽한 경기했고 누구보다 8강 가고 싶고 로즈와 한번 진검승부 펼쳐보고 싶었을 그렇죠. 텐데 벅스 그러나 화요일에 보여줬던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벅스의 잠재력 가능성은 또 CCB 팬들에게 카오스 팬들에게 보여주는 성공을 했다 아쉽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벅스가 이제는 또 CCB뿐 아니라 다른 또 카오스 대회 정석뿐 아니라 비정석 대회에서도 활동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오늘도 바랍니다. 아쉽게 탈락한 조이 팀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하고 8강 대진표 그리고 다음 준비된 경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매드가 48분 52초 만에 추를 잡아내고 8강 진출. 이 경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드 대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 벅스 대조이 34분 08초. 시간이 말해주듯 벅스의 압도적인 승리. 네. 벅스 손 풀렸죠. 하지만 3경기 43분 03초 만에 경기 끝났습니다. 추리 벅스를 잡아내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벅스 대출 이 3경기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명경기가 나왔어요. 정말 수준 높은 경기. 그렇죠. 출세의 등장. 출세 제대로 출세했죠. 네 앞으로도 참새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번 시즌 끝나고 다른 데 가면 출세한 출세가 철세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경기 결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8강 대진표가 나왔어요. 조이 대 AIG, 노노 대 아이리스, 로즈 대 출, 매드 대 프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조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매드 대 프리. 프리는 아직까지 CCB에서 강력한 인상을 보여준 경기는 없었기 때문에 네. 매드 대 프리의 이 조합은 매드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출도 그 지난 시즌에 그런 클랜이었는데 그렇죠. 8강 또 8강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프리는 여기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매드 잡아내면 한 번에 뭐 그렇죠. 끝나는 거고요. 한 번에 또 명문으로 최강 클랜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 거고 조이 대 AIG, 노노 대 아이리스. 대박은 역시나 노노 대 아이리스네요. 네. 다만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 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조 2위였고 선수 어떤 교체에 있어서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확인했던 게 마지막이었고 노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선수 한 명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경기에 아마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역시나 또 엔트리 구성에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노노와 아이리스는 남은 시간까지 어떤 미완이던 그 팀을 어떤 자신의 팀들에 대한 기대감에 걸맞게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해야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CCB에서는요 코치 하나 지하 하나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많은 경기가 검증이 됐었고 자 8강은 더 위험한 것이 4강은 듀얼 더블 엘리미네이션 네. 방식으로 패자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4강부터는 하지만 8강은 단판 승부예요. 3전 2선승제 단판으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면은 바로 탈락입니다. 4강에 올라가면 한 번 지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지만 8강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진이 8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노노 대 아이리스가 만난 것은 CCB 팬들, 카오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예. 그런 조합이 됐고 뭐 축복일 수도 있겠고 저주일 수도 있겠죠.
조이나 로즈나 AIG 출 매드 프리 입장에서는 노노나 아이리스 둘 중에 하나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좀 다행스러운 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일 수도 있고요. 다행이겠죠. 자, 8강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8강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조이 대 AIG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전 2선승제를 펼쳐지는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조이 우린 전설이다. 현존 최강, 지나간 그렇죠. 전설도 아닐 뿐더러 지금 확실히 누가 뭐래도 최강 전설은 조이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맞습니다. 예. AIG 노후 대책 좋은 물건 있습니다. 없어 보이네요. 이건 선수들 멘트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AIG도 정말 강력해요. 예. AIG도 강합니다. 그리고 절대 강가해서는 안 돼요. CCB와의 어떤 불운 악연일까요? 극복해내면서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이를 상대로 자신들의 역량을 어디까지 뿜어내느냐, 승리를 거두느냐, AIG가 당면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강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이렇게 해서 16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부터 CCB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8강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조이 대 AIG의 경기로 저희들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해설 하강서